허휴. 자, 오늘 볼 게임 나쁜 말 양파라는 게임인데, 야,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실험들 많이 하잖아요. 양파를 두 개를 놓고 키우는데 한쪽에는 좋은 말만, 너 예뻐, 넌 정말 멋있어, 좋은 말만 해주고, 그 다음에 한쪽에는 넌 왜 이렇게 못생겼니, 넌 나쁜 녀석이야, 넌 나쁜 양파야, 안 좋은 말만, 나쁜 말만 잔뜩 듣고 자란 양파 같은 경우에는 뭐 썩는다든지, 그런 실험들을 해봤었잖아요. 그거를 직접 모바일 게임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일단 컨셉 자체는 굉장히 참신한데요. 일단 저만의 양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예, 나 애기 양파. 이름 좀 지어주세요. 아, 그러면 일단은 저의 첫 양파니까 또 굉장히 기념비적인 양파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뭔가 좀 있어 보이게. 똑같지 않아요? 그럼 일단은 좋은 말만 해가지고 아주 이쁜 양파로 한번 키워봅시다. 내가 직접 말을 거는 건가 보네. 우리 휴지 주니어, 너는 장차 자라가지고 정말 멋지고 고결하고 아주 귀족 같은 그런 양파가 될 거야. 벌써 자랐어요. 다음은 무슨 좋은 말을 해줄까? 우리 휴지 주니어 양파일세 벌써 이렇게 자랐구나. 너는 정말 무럭무럭 자라고 습득력도 너무 좋고 아주 훌륭한 녀석이야. 뭐지? 왜? 내 말의 진정성이 안 느껴졌니 혹시? 지금 사춘기가 온 것 같은데 살짝 삐뚤어진 것 같은데요? 우리 주니어 양파 1세, 너는 아주 멋진 귀족 양파로 커야 되는데. 양파 1세야, 너 아빠 말도 너무 잘 듣고 벌써 그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위에 이렇게 꺼져. 아빠 말 안 끝났는데? 첫 양파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거. 아니야, 여기서 한번 역전할 수 있어. 긍정의 힘으로 역전 들어가자. 오, 너의 그 아주 멋진 그 초록 왕관 같은 걸 보니까 너 왕이 될 상이로구나. 정말 멋있어. 살짝 기분이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좋았어. 넌 이제 아빠 대신에 유튜브 물려받아가지고 알아서 잘 크기. 휴지 주니어 양파 1세는 밤샘 양파가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 귀족에 대할 양파 1세가 백수라뇨. 이거 시작부터 이거 좀 쉽지 않은데요. 제 첫째가 동네 백수 형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번에 진짜 좋은 말만, 확실하게 좋은 말만 해가지고 좀 키워보도록 하자고. 그치, 주니어 2세. 오케이, 좋아요. 이번엔 제 둘째에게 모든 걸 걸겠어요. 주니어 2세 같은 경우에는 초대형 거물 유튜버로 키워낼 겁니다. 주니어 이제 너 잘생겼어. 넌 너무 멋있어. 아빠 닮아가지고 정말 잘생겼구나. 그지? 마지막 말은 뭐냐고요? 어쩌라고요? 넌 너무 창의적이야. 정말 멋있어. 잘생겼어. 왜 존말만 해줬잖아. 왜 또 삐딱하게 잘하는데. 왜지? 이게 옆에 이게 말을 할 수 있는 개수인가 봐. 이게 너무 길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건가? 혹시 이거 해보신 분들은 여러분들 좀 꿀팁 같은 것들 생각나시는 거 있으시면 댓글로 좀 많이 남겨주세요. 나 아직까지는 감을 못 잡겠네. 왜 또 사춘기 때 삐뚤어졌을까? 우리 둘째도 자식농사 망한 건가 이거? 넌 신선해, 프레쉬, 아주 창의적이야. 둘째도 망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나는 분명히 왜 좋은 말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친구는 나쁜 말로 받아들일까요? 이게 아닌데. 주니어 이제 열정을 가져. 너는 여기서 물러날, 무너질 사람이 아니야. 아니, 무너질 양파가 아니야. 일어나. 에라, 뭐라고 했다. 네 마음대로 해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마음껏, 네 마음 가는 대로 네 해. 알았어? 둘째도 그냥 백수가 되어버렸어요. 분명히 다른 말을 한 것 같은데 왜 똑같이 된 거야? 셋째, 네, 모든 걸 건다. 아니, 보통 억지로 나쁜 말만 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나쁜 양파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이번엔 다시 한번 진짜 완전 좋은 말 생각나는 거 뭐가 있을까? 잘생겼어, 멋있어, 창의적이야. 우리 주니어, 애긴데도 너무 잘생겼어. 진짜 잘생겼어, 멋있어. 우리 주니어 착해, 훌륭해, 아빠보다 더 잘생겼어. 왜?
아니 이거 똑같은 다른 양파 나오는 거 맞아요? 제가 듣기로는 무슨 50가지 종류의 양파가 있다고 들었는데 왜 내가 말하는 것들이 다 역효과가 나는 거 아니었지? 못생긴 놈, 이 머저리 같은 놈, 넌 패기야. 으, 저리 가. 아쉽지만 우리 3세도 놔줘야 될 것 같아요. 사라져, 이 쓸모없는 놈. 삼백수 완성. 아, 이놈의 집구석. 왜 백수 파티여? 화가 나네 이제 슬슬.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거? 아, 이름이 문제인가? 고귀하게 자라라고 로얄 1세로 가자. 다시 한번 이번엔 진짜 그냥 귀족형 혈통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아싸리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좀 해볼까? 잘 자라 로얄 1세, 넌 귀족이 될 거야. 아빠 말도 잘 듣고 넌 최고의 귀족 양파가 될 거야. 어때? 우리 귀족이 될 준비가 됐니? 휴지 로얄 1세. 오! 이게 정답이었나? 휴지 로얄 1세는 흑염룡 양파가 되었다. 뭐지? 잠깐만. 귀족이 아니라 이거 약간 중2병 환자가 되어버렸는데요. 내 왼손에 흑염룡이 날뛰고 있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네요. 아 그래도 요 정도면은 본인이 뜻대로 뭔가 하긴 하는 거잖아. 자기만의 세계에 빠진다는 거는 좋은 일입니다. 우리 휴지 로열과 아직은 희망이 있어요. 아 우리 둘째는 어떻게 키워볼까. 아니 근데 좋은 말을 해줘도 반응이 없으면 나 뭐 어떻게 하라고. 이거 좀 더 잘 들리게 해줘야 되나? 아, 한 마디씩만 합시다. 딱 간결하게. 내가 너무 많은 말을 하니까 얘가 잘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 우리 로얄 2세 너무 정말 예쁘다. 좋아. 밥도 잘 먹고 아빠 말 너무 잘 듣네. 희망이 보였어. 우리 가문에도 영광이 오는 건가? 뿌리 정말 멋있게 자랐구나. 왜? 기죽지 말고 넌 정말 힘이 잔뜩 넘치는 아이야. 할 수 있어. 화이팅. 마지막, 이 아빠는 우리 로얄 2세 믿어요. 잘 자랐구나. 믿어요 제발. 과연 따! 기승전 백수 엔딩 뭐냐고 도대체. 여러분들 정말 대성공할 만한 가문 이름 좀 여러분들 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많은 꿀팁도 좋아요와 함께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진짜 좀 잘 키워볼게요. 여러분들의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휴바.